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에세이 시간인데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법부터 먼저 수정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전개가 지금 아직 라이팅을 할때 전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글을 어떻게 쓰는지, 글을 쓰는 순서, 논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지금 그게 하나도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어법부터 오늘 강의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법을 한달 정도 잡으시고, 1개월 정도 잡으시고, 다 수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논리라든가 전개 쪽으로 제가 강의를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많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막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다 누구나 원래는 다 이런 거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to get, 원래는 이제 여기가 to ing 형태로 쓰셨죠. 펜 색깔이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key to, 뭐할수 있는, 뭐할수 있는, 이거 할수 있는, 이거 할수 있는 key다라고 얘기를 해서, 방법이다라고 해서 key to ing를 쓰셨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자, 동사 원형이 뭐냐면, 동사의 원래 형태, root, verb라 그러죠. 그쵸? 자, 여기 보면 study가 있고요. studies가 있죠. 자, 여기에서 동사의 원래 형태는 study가 됩니다. 그쵸? 원래 아무것도 변형되지 않은 형태. 그걸 동사 원형이라 그러는데, 동사 원형. 앞으로는 동사 원형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거 다음에는 요거 동사 원형 들어가야 돼요. 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공식 형태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참조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key to 다음에는요, 뭐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할 때, key to 다음에는 항상 뭡니까? 동사 원형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has achieved를 쓰셨어요. 자, 보면요,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would rather하고 has achieved.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이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주제가 담긴 절입니다. 문장입니다. 주제가 담긴 문장. 그래서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주제가 담긴 문장에는요, 시제가 지금 뭐예요? 약간의 가능성을, 그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드죠.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는요, 자, 확신이 없고, 자, 얘네는 얘기를 할지 몰라. 얘네는 선택을 할지 몰라. 이러한 사람을, 이 조건을 달성한 사람을. 그죠? 그러면 이 higher academic degree, 요거를 달성한 거는 이미 옛날 일이니까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이해 갑니까? 요게 has achieved가 아니고, 시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would랑 achieved랑 시제를 통일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would도 과거, achieved도 과거.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higher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는 a high라고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than이 있죠. a than b라는 거는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high가 높다라는 뜻이고 더 높다라는 건 뭐밖에 없어요? higher밖에 없겠죠. 그래서 higher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거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main idea 1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자, universities not only give students. 자, 여기에서 원래 you를 쓰셨어요. 그쵸? 원래는요, essay에는요, you를 쓰지 않아요. you나 I 같은 이런 형태는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 you를 어쨌든 뭘로 바꿨어요? students로 바꿨죠. 자, students, the knowledge. 여기에서 이제 the라는 거는 관사라는 겁니다. 자, 이 knowledge가 여기 있는 이 knowledge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knowledge죠.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지식이긴 지식인데 대학교에서 배우는 건지 직장에서 배우는 건지 이렇게 특정적이지 않다면 어가 들어가겠죠. 이해 가시죠? 이해 갑니까? 어와 더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t gives, 여기에서 gives 다음에 괄호 열고 offers라고 써놓은 거는 offers도 쓸수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you를 또 쓰셨죠? you 대신에 제가 못 쓴다고 했으니까 them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try new experiences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는요, try
new things 라고는 얘기를 해도 try new experiences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쵸? 자, 약간 단어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try new things 로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요 지금 요게 지금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우리 회원님이 쓰신 거.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제가 쓴 겁니다. 자, 사실 요거를 이제 요 위에 부분을 제가 좀 그대로 살려서 써볼까 하다가 그냥 다시 이제 문장에 써드렸어요. 자,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 세미콜론의 사용법은 아시다시피 즉 이 말은 즉 이 말인 즉슨 이 말인 즉슨 바로 이 말은 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말은. 자, 그러면 요 앞에다 뭔가를 하나 쓰고 그렇죠? 요 뒤에다가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더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쓴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learning 본인이 이제 강조를 했던 게 learning something, 자, learning new knowledge 이렇게 쓰셨어요. 그쵸? 자,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될 수가 있어. joining new clubs, 그리고 making new friends 요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do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다른 이런 경우들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고 그것도 될 수 있어 라고 본인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요 형태들이 어법에 약간 어긋난다는 거죠. 자, 어법 어긋나는 건 이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 knowledge 있죠. 자,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knowledge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배울 수 있고요. 협동도 배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knowledge라고 딱 한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제가 요거를 빼버리고 learning something new라고 고쳤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getting smarter 요거는 이제 별로 고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experiences like trying 요렇게 길게 쓰셨는데 요거는 그냥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joining in new clubs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making new friends or doing extracurricular 원래는 여기 다시 보실게요. 여기 extracurricular에 이제 가운데 그 스페이스바를 한번 넣으셨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띄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이 됩니까? This experiences include 포함한다 the following situations. 자, 여기서부터 이게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요 다음 내용들은 다 뭐에 설명된 거예요? 요 situation에 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경험들은 다음 경우를 포함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더 똑똑해지는 것, 새로운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 혹은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Okay? 자, 요 다음에는요.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요거는 잠깐 패스할게요. 왜냐면 요 부분은 그 전개 위주로 설명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niversities, 대학교는 또한 학생이 직장에 고용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문장인데, 원래는, 이거는 제가 쓴 문장이에요. 티처리 쓴 문장이고, 원래는 어떻게 쓰셨냐면, when they are finding jobs, 그들이 일을 찾을 때, 학생들이 일을 찾을 때,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죠? 직장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쓰셨냐면, 대학교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이 일을 찾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ready가 나오잖아요. ready가 나오려면 뭐에 대해서 ready를 해야 되는지 나타내 주시는 게 좋아요. Alright? 그래서 for being employed. 자, 고용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누가요? university들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뒤에 문장은 지워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는요. 첫 번째 문장이 아예 통으로 지워졌죠. 자, 회사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요게 이제 본인이 쓰신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좀 고쳐봤습니다. 한글로. 회사는 단지 당신이 유능하다고 해서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말이 맞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하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요 말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죠. 당신이 단지 유능하다고 해서 회사가 고용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지원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A company don't hire people. 자, company는 don't hire people. 사람들은 그냥 고용하지 않아요. 단지, just because. 단지 they are competent. 그들이 유능하다고 해서. 그들은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회사들이죠. They also see. 그들은 또 확인합니다. If the applicant. 이게 지원자라는 뜻이에요. 지원자. 지원자가 can get used to. 자, 원래 여기에는 이제 adapt라고 쓰셨어요. 그쵸? adapt라고 쓰셨는데 이 adapt를 제가 조금 더 상황에 알맞게 get used to라고 썼습니다. adapt보다는 get used to가 더 많이 쓰여요. 빈번하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요렇게 쓰셨어요. 협업하는 것, 한글로 나타내면 대화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뭔가 문장을 이렇게 뜻은 알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죠? 그쵸? 예를 들면 뭐 찐빵에 안고가 없다든가 팥이 없다든가 그쵸? 계란에 노른자가 없다든가 약간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소금을 안 친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자, 요거는요. 영어는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디테일. 그죠? 자,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뭘 추가를 했냐면 자, cooperating만 쓰셨어요. 원래는 cooperating. 근데 제가 뭘 썼어요? with others라는 내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협업을 하는데 누구랑 협업을 하는지 대화를 하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듣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리고 누구를 뭘 듣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는 능력 그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쓰신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cooperating with others communicating with colleagues, listening to the opinions carefully. 어떻게? 조심조심, 자세하게, 좀 세심하게 들어주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좀 써놨습니다. 자, 뭐 어떤 거를 이제 쓸 때는 뭐든지 쓸 때나 이렇게 operating, communicating, listening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세 개만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시는 그 습관을 좀 들여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원래 어법의 정석이에요. 왜냐면 얘네도 이제 좀 어법적인 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는 이제 동사잖아요. 그쵸? 동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는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eat 할 때 it만 쓸 수 없듯이 뭐 내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 그죠? I eat apple, I eat pizz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대상들이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써두면 상대방으로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랑 정서가 약간 다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서 몇 개인지, 언젠지, 누구 건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미국 영어입니다. 그게 바로 영어예요, 영어. 미국에 그 한정된 게 아니고요. 영국도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바로 영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원리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these skills can be taught. 자, 여기에서 원래 learned라고 쓰셨는데 자, 볼게요. 요 앞에 주어가 지금 skill이죠. 자, skill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taught을 씁니다. learned를 쓰면요. skill이 배운다. 라는 뜻으로 변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스킬은 텃이랑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시라는 거 can be taught in universities. 자, 이런 기술들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원래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많이 내주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지시하는 그룹 과제를 통해 기를 수 있다. 이 스킬들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교수님이 지시하는 이걸 어떻게 나타내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will 있고요. the professor's assigning. 자, 교수님이 지시하는 그쵸? 지시하는 형태로 습득할 수 있다. 뭐를요? 이러한 스킬들을요. 이렇게? 자, 이해 가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which랑 professors assigning 이렇게 있죠. 자, 봅시다. 자, 이러한 스킬들은요,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습득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뭐 해주는? 지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요 문장 형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TV를 보는 상태로. TV를 보면서. 요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요 윗 사이에 ing, 요 윗이랑 ing 사이에 이렇게 있고 소유격이라 그러죠? 소유격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행동을, assigning이라는 행동을 누가 했는지 나타내기 위해 요 소유격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with studying English라는 걸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with studying. 나는 음악을 들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나는 음악을 들었다. 자, 요거를 이제 이 studying이 문장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이 studying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여자라고 칩시다. 그럼 with her studying English.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녀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문장이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셔서 쓸 수가 있어요. Alright. 자,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메모 하나 해 놓으세요. 요거 만약에 질문 생기시면 나중에 쪽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다지 친절하지 않거나 부끄러운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갖게 된다. 요거는요. 사실 나올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지웠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디 2가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 두 번째라는 건데, 자, companies also, 기업들은 당신이 자신있고 정확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 본다 라는 건데, 원래 쓰신 걸 looks 라고만 쓰셨어요. 본다 라는 뜻으로 너무너무 정직하게. 근데 원래 이건 아니고요. 자, 기업은 요걸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기업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세련됐죠. 그리고 정석적이고요. 그래서 찾는다라는 뜻은 look fo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look for people. 자,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are confident. 굉장히 자신 있고 and can communicate. 그쵸? 자,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쵸? 그들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생각보다 많죠. 자,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자, 요렇게 요 내용이 뭐냐면, 대학교에서는 매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것은 어쩌면 몇몇 사람들에게는 힘들 수 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힘들 수 있다. 자, 뭡니까? 뭐가 반복이 됐어요? 힘들 수 있다 반복됐죠. 그쵸? 자, 요거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겨내를 시도한다면 요게 오타네요. 시도한다면 그들은 이 두려움을 결국엔 이겨내게 된다라는 문장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여기에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힘들 수 있다. 요 문장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people getting attention would have a hard time at the start.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a hard time이 나오면 힘든 시간이야. 그렇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외우세요. hard time.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have a hard time getting. ing. 이런 형태로. 공식으로 외우세요. 나는요. have 사실 말고 hard time. 뭐 reading Spanish 이러면 나는 스페인어를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Have a hard time getting used to. 자, get used to, 이거 아까 배웠던 거죠? 그렇죠? 적응하다. Get used to it, 이것에 적응하는데 from the beginning, 처음이라는 뜻은
At the start보다는 from the beginning. 애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from the beginning.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여기 어가 잘못 들어갔네요. 어 집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But as they try over and over again. 자, 계속 연습을 하면 도전하면 They, 그들은요. 어떻게 될 거야? Eventually, 결국에는 can overcome this fear. 이 fear를 overcome 할 수 있을 것이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might보다 can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might보다 can을 쓰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do more and more of them. 그것들을 계속 한다라는 뜻으로 나타내셨던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try over and over agai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회사에서는 그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많은 발표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 결정하기에 많은 컨퍼런스를 한다. 사실 요 내용과 컨퍼런스와 프로젝트를 하기에 많은 발표를 한다. 요거랑 좀 내용이 좀 겹쳐요. 그렇죠? 겹치죠. 그래서 겹쳐서 조금 줄였어요. Companies, 회사에서는요. They do a lot of presentations to share ideas. 자, presentation을 해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요 중간에 건 다 지운 거죠. 그리고 they hold. 자, 컨퍼런스를 연다라고 할 때는 they hol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hold a hold meeting. hold 뭐 아니면 뭐 이벤트를 주최를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hold를 써요. 이해 갑니까? 이 이벤트는 A 그 S라는 이벤트는 1999년에 열렸어요라고 할 때도 hold를 씁니다. 물론 시제가 옛날이니까 held가 되긴 하겠죠. Alright. 그 다음에 어쨌든 뒤에 여기 뒤에 보면 to decide for something 이렇게 뭔가를 정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한다라는 건데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딱 그 단어 자체에도 뭔가를 이제 발표하거나 좀 설명회를 가지거나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이 단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뒤에처럼.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If someone has a great idea. 자,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쉼표 없애는 겁니다. 쉼표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근데 쉼표는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some people If someone has a great idea, but isn't good at sharing with others. 자,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뭐하지 않다면, 나누는 것을 잘 하지 않는다면, 그쵸? 원래는 communicating the idea라고 얘기를 하는데, communicating the idea는 거의 대부분 쓰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sharing i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잘하지 못한다면,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게 표현해요.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Okay? 자, 그래서 people wouldn't, 자, other people이었는데 other 그냥 지워버렸어요. 사람들은 would 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How great the idea is.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you가 나와버렸죠. 자, you는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예요. 에세이에서는. 우리는요, 학교에다가 제출할 에세이죠. 학교에다가 제출할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you를 쓰면 감점 상태입니다. 감점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만약에 지금 요거를 you를 다른 걸로 바꾸면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문장 전체가 다른 형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쪽지에다가 답변을 저한테 써서 주세요. 요 부분이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많은 발표를 하고, 당신이 이 발표를 좋은 발표로 만들기 위해 자신있게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 문장이 바뀌어버리겠죠? 요거를 빼버리면. 그쵸? 자, 요거는 쪽지로 답변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보다 자신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요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를 빼먹으셨네요. It's a human nature.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자신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누구보다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보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건 인간의 본능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뭐한 것보다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who are quiet and shy? 그렇죠? 자, 조용한 사람보다 자신 있는 여기가 보다가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이 내용이 좀 그거죠. 그 설명하는 부분이죠. 요 person에 대해서. 그쵸?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시 원래는 지워졌어요. 요게 표시가 안 됐네요. 요거 원래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person who are quiet and shy.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right? 자, 이렇게 한 사람보다 누가 confident하고 clear 그리고 loud한 사람에게 끌리는 거는 뭐다? 사람의 본능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표시 안 된 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드릴게요. 수정을 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to conclude. 자, 이제 겨우 이제 본론 나왔네요. To conclude. 결론적으로 대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네가 회사에서 일할 때. 이거 본인이 쓰신 거거든요. 요거. 한글로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자,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요. 결론적으로 대학교는 아직 어린 고등학교 졸업생을 성숙한 성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일조하다는 이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했을 때는 to conclude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대학교는요, a university can make a young high school student 어린 학생을 ready to be individually matured person 개개인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Okay? 자, 요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문장 형태를 좀 외워보시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Ready to be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뭐뭐가 될 준비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I am ready to be a good teacher. 이러면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준비가 됐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문장을 제가 표시해드리는 거를 좀 응용을 하세요. 메모하셨다가.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내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반복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뺐고요. 자, 이거 마지막 부분입니다. For most people working in a good company, 자, good company는 good company인데, 그렇죠? 자, 앞에 관사 항상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이 컴퍼니가 뭔가를 뭐 어떤 회사인지 특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붙입니다. 어는요. 그리고 한계일 때. 특정하지 않을 때, 한계일 때. 이렇게 단수일 때. 자, is a key to live. 요것도 이제 key to. 제일 초반에 나왔었던 거죠. key to 동사 원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자,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people go to universities. 자, 여기에서 이제 to. 자, to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돼 있어요. 그쵸.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a higher chance.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요것도 이제 to 부정사라 그래서, 뭐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뭐뭐를 하기 위해서, 주어는 동사한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항상 동사 원형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제가 뒤에 ing 쓰셨죠? 요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래 이렇게 점으로 딱 끝났었어요, 문장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 to가 대문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요거를 요 점이 지워버렸어요. 그 여기는 쉼표 없는 거고. 자, 지워버렸으면 이 대문자가 됐던 to가 어떻게 변합니까? 소문자 to가 되겠죠.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Alright. 자, 이렇게 짜잘한 부분들, 어법이 조금 많아, 좀 오류가 좀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한 90% 차지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 어법 오류는 빨리빨리 수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지? 어지간하면 좀 복습 많이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내용적인 부분인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자, 지금부터 요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전개를 할 때는요, 전개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A를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갑자기 A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C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쵸?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했으면 B라는 주제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주제로 얘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고 A라는 문장 안에 B랑 C랑 D랑 이렇게 세 개만 넣어야지 뭐 1번, 2번, 3번 숫자까지 같은 다른 요소를 같이 넣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A, B, C, D는 알파벳이고 1, 2, 3, 4는 숫자잖아요. 그쵸?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념을 혼합해버리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글로 쓰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썼는데, 자, 요 위에 내용이 어땠냐면, 대학교는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음 경우들을 포함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더 똑똑해지는 것, 새로운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 혹은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사실 여기서 문장이 여기서 끝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더 넓은 안목을 갖게 하며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적극적인 태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이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적합하다. 자, 봅시다. 자, 우리 회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대학교에서는 이런 능력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게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쵸? 근데 이 주장을 뒷받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너네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격도 기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가야 되는데 사실 너네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직장에 고용될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딱 주제를 바꿔버린 거죠. 이래버리니까 글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쓰려면 무조건 그 아시죠? 브레인스토밍? 자,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내가 메인 아이디어 1이랑 메인 아이디어 2를 나 쓰고 싶은 걸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안목을 갖게 하며 성격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 적극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이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적합하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 학생이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거 분명히 본인이 이제 우리 회원님이 에세이 쓰신 내용을 제가 토대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학교 활동 프로그램들은 그 사람에게 그 학생에게 주저없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까지 이겨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요 어떤 주장을 했어요? 자, 새로운 것들을, 자, 학교는요, 학교 프로그램들은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그 학생은, 자, 두려움까지 이겨낼 수 있는,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 이렇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학생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는 예전부터 이러한 이점들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여전히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자, 결론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2가 있죠. 자, 이거는 결론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본론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도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두 개 정도 된다. 그럼 메인 아이디어 1, 메인 아이디어 2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메인 아이디어 1이랑 2에다가 꼭 나의 결론 있죠? 결론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결론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결론은 살짝만 말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에세이 계속 쓰시다 보면 아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쓰라는데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세이 제출하실 때 밑에다가 질문 내용 쓰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요. 요렇게 제가 새로 만든 문장에다가
영어도 써놨어요. 한글도 써놓고 영어도 써놓고 몇 개는 안 썼습니다. 요 마지막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안 썼고요. 요 위에 부분은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일단 에세이는 많이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써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쓰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게 뭐예요? 본인이 직접 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 열심히 하시고 어휘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읽기. 에세이 읽기. 에세이 많이 읽으세요. 에세이 많이 읽으시고 글 같은 경우도 많이 읽으시고 소설 막 이런 것을 읽으시면 안 돼요. 소설 이런 거 읽지 마시고 뉴스라든가 분석을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에세이 있죠? Analytical essay라고도 해요. 그런 에세이를 많이 읽으시길 바랄게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강의가 20분에서 25분 내외로 작성이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35분, 36분이 다 돼가네요. 자, 일단 첫 수업이니까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에세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